자, 실습은 저희 에디터 모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디터 모드에서 합니까? if 문은 들여쓰기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코딩하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 에디터 모드에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한번 일단은 if 문 먼저 써보도록 하죠. if 문. 자, num은 1이고요. 그리고 if num은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샵 num이 0보다 크면 다음 코드 를 실행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들여쓰기 한 부분만 이 위엔 if 문에 포함이 됩니다. 들여쓰기가 끝나면은 당연히 if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한번 실행을 해서 실제로 num이 1보다 커서 이게 참이 돼서 실행이 되는지를 테스트에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0보다 크다. 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넣은 값이 잘 실행이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바꿔서 마이너스 1로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 else 구문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지 않으면 다음 코드 실행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는 프린트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조건이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경우에는 프린트가 여기가 출력이 되겠죠. 자, F1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조건이 맞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elif. elif는 언제 쓰인다 그랬죠? 이 중간쯤에 더 확인하고 싶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완전히 따로 독립적으로 더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밑에 쓰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if 문을 계속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조건을 이렇게 밑으로 if 문을 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틀린 경우에만 검사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만 elif가 뒤에 딱 쫓아오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if 문이 처음부터 맞으면 얘는 실행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el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아까 보셨죠?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num이 0과 같으면 다음 코드를 실행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여기는 0과 같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저장하고 네, 한번 F5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똑같이 떠요. 왜? 여기도 틀렸으니까. 그럼 이번에 맞는 구문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맞는 구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맞는 구문은 어떻게 넣느냐?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이 들어갑니다. 그래. 0보다 작으면. 예, 다음 코드를 실행. 그래서 0보다 작다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F5 실행하면 0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크면은 if 문 요거 실행하고 끝나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 피해 갖고 가려면은 0.5 이렇게 하면은 0보다는 크지도 않으면서 아니 0보다 크지. 숫자가 아니고 문자를 넣어도 안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 걸려요, 웬만하면. 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이 원하는 루틴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꼭 따라서 쳐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그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또 해결해 보는 시간을. 자, 여러분 모두 한번 풀어보셨나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성을 다 덜어주시고 자, 이 문으로 구현하라. 자, 뭐 다르지 않습니다. if 일단 x를 하나 선언하고 일단 x는 0으로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따르게 하라고 했긴 했는데 일단은 뭐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가가지고 이걸 또 테스트라고 저장하면 돼. 저는 테스트로 저장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름을 잘 저장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코드, 물론 코드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 나중에 계속 유튜브 보시면 되니까. 저는 좋죠. 예, 저는 이제, 아직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자, 어쨌든, 갑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X가, X의 0이라면, 여기 보시면 0이 전달되면이라고 써있죠. 0이라면, 그죠? 0이라면, 우회전을 출력하래요. 프린트, 우회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네, 전 복사했어요. elif입니다, 그죠? elif인데 원래는 elif라고 적죠. 네, 왜냐면은, 이게 파이썬 문법이니까. elif 하면은 에러 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여기다가는 1보다 크면, 네, 1보다 크면이에요. 1보다 크면, 이거는 이제 언덕이라고 치는 거죠. 아마 적외선 센서가, 네, 적외선 센서가 아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에는 0이면은 그냥 이렇게 그 평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1이면은 이렇게 높이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1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이상.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이제 하락이라고, 이제 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유턴.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짰는지 시나리오를, 그죠? 언덕이니까 점프. 네, 점프를 해서. 뭐 로봇 청소기가 물론 점프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죠? 작으면 프린트 0은 막혀 있는 거죠. 0은 평지가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시나리오 에러가 좀 있네요. 자, 유턴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면 else 아무것도 아니면 else 이건 뭐예요? 프린트 전진 됐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네. 자, F5 눌러서 우회전이면은, 네, 0이 이상이면 우회전. 그죠? 자, 이번에는 2를 넣을게요. 그러면 1 이상이니까 점프가 나와야겠죠? 네, 점프 잘 나오고, 마이너스 2, 네, 유턴. 아, 좋습니다. 자,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0.5 같은 거죠. 네. 0.5 같은 거면은, 네, 전진입니다. 자, 완벽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풋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인풋. 이렇게 받으면 되죠? 인풋. 그래서, X 물음표는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보겠죠? 1. 네, 1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센스 있게 이것도 딱 넣어주셨겠죠? 여러분, 이미 다 해보셔갖고, 충분히 뭐, 여러분들, 예,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예, 그죠? 예, 한 0, 그리고, 뭐 마이너스 2 예, 아주 잘 동적합니다. 그죠? 자, 이걸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ef. 그죠? def로 만들어서 저기는 이번엔 이걸로 안 받고 여기서 받도록 할게요. 로봇 액션. 예. 함수 이름도 멋있다. 그죠? 로봇 액션. x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장을 하고 F5 누르면은 아무 현상도 없지만 여기다 로봇 액션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 전달하면 이렇게 똑같이 전진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뭐 2, 마이너스 2 하면은 예, 모두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if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써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거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복잡도 이런 루틴의 복잡도를 연산하는 게 있는데 이 if문 안에 if문을 계속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올라가서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이렇게 안 들어갈 순 없어요, 무조건. 근데 가능한 한 줄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주시기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서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도 늘고 나중에 또 실무에 가셔서도 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할때 이런 것들을 주의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로봇 청소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포문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루프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